자, 시작합시다. 조직 문화입니다. 동그라미가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보다 심층적인 기본 전제와 신념. 뭐 문화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죠?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문화라 그러죠. 그 밑에 보시면 규칙가행인데 규범, 비공식적이거나 사회적 약속이죠.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누군가 해고된다는 그런 하여튼 뭐 조직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 그리고 조직의 철학, 지배적인 가치관. 여기까지는 이제 밖으로 안 나오죠. 나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밖으로 노는 게 아닌데 행태의 규칙성은 밖으로 노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해병대 하면 뭐가 생각나요? 팔강모, 뭐 해병대 박수, 그런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죠? 천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열사도 상거리도 아니라 호두과자지. 나만 그런 건가? 그죠? 그래서 천안 하면 호두과자. 그죠? 온양 하면 온천. 부산 하면 해운대. 행태의 규칙성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조직 문화의 특징 및 순기능. 동그라미 1번.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인도 밑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문화적인 행동을 하죠. 동그라미 2번 밑에 일탈적 행동을 통제한다. 3번 일체감 형성하고 4번 안정성과 계속성.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역기능. 동그라미 1번 끝에 유연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 그죠? 문화적인 제약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기서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질문하는 거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그런 거 썩 바람직하게 안 바라보죠. 근데 질문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생각을 좌절시키거나 방해시키기도 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직면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첫 번째 직면한 상태는 동화. 그죠? 조직의 자신의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거 맞죠? 그죠? 평소에 여러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도 없습니까? 공무원 되자마자 무사 아닌 뭐 근무태만 대충대충 사고 이렇게 하는 거 뭐? 동화죠. 경리는 이제 신참자가 기존 조직 문화를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시켜버려요? 격리시키거나 왕따시키겠죠. 됐습니다. 탈문화화. 조직 문화나 신참자의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로서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죠? 다원화. 이게 가장 좋다는 느낌 있죠? 됐습니다. 329페이지까지 해서 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330페이지. 요거는 시험에 딱 두 번 나왔는데 그냥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레이너라는 학자는 조직 성장 과정에서 각각 단계별로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조직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창리. 자, 창조 단계에서는 위기. 무슨 위기가? 리더십의 위기가 오겠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즉 지시를 통해서 극복하면 지자. 지시를 많이 하면 자율성이 없어지는 무슨 위기가 와요? 자율성의 위기가 오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권한을 위임해 주겠죠. 위통. 위임을 많이 해주면 조정이나 통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위해서 레더 테이블. 조정을 많이 하면 레더 테이블. 규칙과 절차가 많아지니까 레더 테이블의 위기. 레더 테이프이 형식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혁신, 협력을 강조하면 탈진의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조직에서는 그레이너 모형이 별로 의미가 없죠. 왜요? 여러분 동네에 1년 안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치킨집 엄청 많죠. 근데 한번 만들어진 정부조직이나 공조직은 잘 안 없어지죠.
그레인의 모양이 잘 안 맞는 자. 처음에 자 창업 단계에서는 뭐가 없으면 리더십이 없으면 조직이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면 올라가다 다시 무슨 위기? 창립지. 지시를 많이 하면 자율성의 위기 오겠죠. 또 극복해 나가면 창립지자. 위임을 많이 하면 통합을 위기 오니까 통합을 많이 하려면 레드 테이블 위기 옵니다. 그래서 창립 창업 단계에서는 무슨 위기? 리더십의 위기. 창립지자. 지시를 많이 하면 무슨 위기? 자율성 위기 오고 위통 그죠? 위임을 많이 하면 통제 통합 위기 오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레드 테이블 많으면 위통 조 네. 조정을 많이 하면 레 무슨 테이프? 레드 테이블 위기가 오고 협력을 강조하면 무슨 위기 온다? 탈진의 위기 온다. 무식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창리, 지자, 위통, 조례, 협탈이죠. 종코트의 변화관리는 넘어가시고 331페이지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건강검진은 한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조직의 건강검진은 자 진단의 내용 보시죠. 외부진단은 당연히 환경진단이겠죠. 내부진단은 1번 종합적 진단, 2번 부분별 진단, 3번 과제별 진단 있고요. 자 진단의 과정 보시죠. 환경분석, 환경진단이죠. 그다음 무슨 분석? 기능진단, 구조진단, 인력진단, 프로세스진단, 문화진단. 밑에 관리진단은 없어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조직의 진단에 관리진단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관리진단은 없고 나머지는 봐도 여러분 기능진단, 인력진단, 문화진단, 과정진단 뭐 다 있을 것 같죠? 그죠?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실패를 보시면 조직 전체 차원의 관리가 끝났고요. 335페이지 자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개념을 보시죠.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됐죠? 요 경쟁원리 그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기업형이라고 그러고요.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 강화 밑줄 이 경우가 행정형이라고 그러죠. 책임운영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자 일단 다시 책임운영기관은 언제 정해요? 일단 누가 하는 사무? 행정이 하는 사무 중에서 딱 두 개 경쟁원리를 구현할 수 있거나 그리고 성과관리가 가능한 두 가지 사무에는 뭐라고 지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지정하고 뭘 한다? 네 알아서 한번 운영해봐라 라고 해서 운영해서 자율성을 주고 성과를 관리한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결정과 집행사무 중에서 무슨 사무? 집행사무만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는 것이죠. 외국 사례는 영국은 Executive Agency라고 그러고 영국, 미국은 성과 중심 조직, performance based organiza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 책임 운영 기관의 기본 특징은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 맨 나옵니다. 무슨 사무를 책임 운영 기관 한다? 결정이에요? 집행이에요? 집행 사무를 책임 운영 기관 하고, 자율성을 주니까 동그라미 2번, 주무 장관과 기관장은 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3번,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당연히 여러분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니까 그 직원들은 당연히 공무원이죠. 직원들은 당연히 뭐라고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4번 운영상의 자율성을 준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6번, 5번 책임을 진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 조직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를 들면 문광채, 국립중앙극장. 옛날에는 이거 원래 이제 임했죠. 소속 기관은 뭐와 뭘 합친 게라고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에 부속되어 있는 것과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합쳐서 그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기관? 소속기관이라고 했죠. 소속기관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자 보세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옛날에 국립중앙극장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의 무슨 기관이라고요? 소속기관이니까 자자 요 극장의 장을 옛날에 문광채 장관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요 국립중앙극장에 있는 공무원 직원들도 다 공무원이죠. 그러면 저 국립중앙극장의 장은 누구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규범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주고 있어요? 문광채 장관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광채 장관한테 잘 보려고 그러겠죠. 근데 국립중앙극장은 뭐가 가능한 것입니까? 성과 측정이 가능하죠. 동사무소에 여러분 등본 많이 떼줬다고 해서 성과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그 동네 인구가 많으면 많이 떼줄 수밖에 없는데 자 국립중앙극장은 아무리 가깝고 인구가 많아도 공연의 품질이 안 좋으면 뭘 안 가겠죠. 국립중앙극장은 무료로 하는 공연이 아니라 돈 받는다니까 뭐가 가능해요? 성과 관리도 가능하고 국립중앙극장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각종 여러분 그죠 민간 부문에서 공연장들이 많죠. 뭘 도입할 수 있어요? 경쟁을 도입할 수 있죠. 기존에 관료제 방식의 상명하복식으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국립중앙극장을 운영해봤더니 너무 문제가 많더라. 근데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뭐 경쟁 체제를 구현할 수 있고 성과 관리가 가능한 거는 마치 이걸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규범적인 그림인데요. 자, 국립중앙극장을 별도로 떼내서 지금은 국립중앙극장을 어떻게 임명해요? 개방형으로 뽑아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자, 보세요. 문광채 장관하고 이건 됩니까? 이거는 주무 이 국립중앙극장을 주무장관이라고 쓰죠. 이 국립중앙극장의 극장이라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 무슨 장관? 주무장관하고 개방형으로 채용된 국립중앙극장의 장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해요? 성과 계약을 체결 1년의 수익 얼만큼 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상의 자율성을 줘야 되겠죠. 그 1년 뒤에 성과를 측정한 다음 잘했으면 성과 주고 못했으면 짜로 그렇게 하면 되죠. 마치 무엇처럼 운영합니까? 기업처럼 운영하는 거죠. 근데 다시 정부 행정사무 중에서 두 가지 경우 뭘 구현하거나 경쟁을 구현하거나 뭐 하는 경우 성과 관리가 가능한 거. 근데 이런 건 안 되죠 여러분. 경찰이나 국방서비스는 경쟁 원리를 구현하거나 성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행정 서비스 원장을 도입한다고. 행정 서비스 원장은 경쟁의 원리나 또는 성과 관리가 조금 힘든 이른바 순수 공공재 영역에서나 순수 공공재나 순수 공공 서비스 영역은 경쟁을 도입하거나 성과 관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 두 쓰리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사전에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112 신고하면 5분 안에 출동하겠습니다.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112 신고하면 최대한 빨리 출동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서비스 현장이 너무 퀄리티가 약하죠. 몇 분 안에? 5분 안에 출동하겠습니다.
10분 이상 여자면 밥을 한 대 맞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민간 기업은 고객 헌장이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가장 제가 이때까지 많이 봤던 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트에 갔더니 우리 마트 파는 제품 중에서 반경 5km 내 우리 마트보다 더 싸게 물건 파는 데 있으면 우리가 그 전액 보상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다시 행정 서비스 현장은 무엇을 도입할 수 없는 영역? 경쟁이나 성과 관리가 안 되는 이른바 무슨 공공재? 순수 공공재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전에 명시적으로 선언한 제도, 무슨 헌장제도? 행정 서비스 헌장제도, 때로는 고객 헌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고객 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자, 책임운영기관은 다시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뭐뭐 경쟁을 구현할 수 있거나 성과 측정이 가능한 것을 옛날처럼 상명하복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엇처럼? 기업처럼 운영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 잘하는 사람 뽑아서겠다. 폐쇄형, 개방형? 개방형. 그러고 장관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죠. 자,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사무의 기존의 행정형 밑줄 아까 했죠. 성과 기준 측정이 가능한 것은 무슨 형? 행정형이라고 그랬고 기업형은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상 밑줄 그래서 행정형은 맨 끝에 일반회계고요. 기업형은 기업특별회계죠.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무슨 기업? 정부기업이죠. 정부기업 예산을 규율하니까 정부기업 예산법 밑줄 기업형의 맨 끝에 보면 정부기업 예산형 아시겠죠? 무슨 특별회계다? 기업특별회계다. 정부기업 예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1년에는 뭐 조사 품질 관리형, 연구형, 교육 훈련 이렇게 구분하고 넘어갑시다. 자, 운영 조직 관리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밑줄 맨 끝에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 잘 나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국립중앙극장 밑에 있는 아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 밑에 있는 국립중앙극장이 지금 현재 책임 운영 기관이거든요. 누가 설치했다고요? 당연히 소속 기관이니까 문광체 장관이 설치했을 거라 생각하면 OX X 누가 설치했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했습니다. 2번을 봤죠. 기업 사업 집행에서 성과 측정 기준 개발 밑줄 니언에서는 재정 수입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면 무슨 형? 여러분 어떤 기관의 수입이 자체 수입할 물건을 팔아서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냥 기업이죠. 기업. 자 여러분 자 봐요. 경찰. 자 여러분 국방부나 경찰청은 자체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112 부르거나 112 굴러도 여러분 돈 안 내죠 사실. 근데 자 국립중앙극장에 맘마미아 2만원짜리 공연 보러 가려면 돈 내야 되죠. 자체 수입 있네요. 그 자체 수입이 많다는 것은 자체 수입이 많다. 그리고 2분의 1이 넘으면 그냥 공공성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거지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기업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형? 기업형이라고 얘기합니다. 3번 기관장은 공개 모집하고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6번 책임운영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7번 총정원은 대통령령 밑줄 종류별 계급별은 부령 밑줄 직급별은 기본 운영 규정 이해하셨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 이제는 운영상의 자율성을 조르면
기본 운영 규정을 누가 만들도록 해야 됩니까? 당연히 책임 운영 기관의 장이 해야 되겠죠. 자, 10번 보시면 책임 운영 기관 이전에 국립중앙극장의 운영 규정은 사실상 누가 결정했습니까? 문광체 장관이 결정했겠죠. 왜냐하면 국립중앙극장의 장이 만들어도 문광체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마치 기업처럼 운영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기본 운영 규정 정도는 누가 책임 운영 기관의 장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큰 자율성을 주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때요? 국립중앙극장의 직원을 100명으로 하고, 100명에서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2급은 5명, 3급은 15명, 4급은 20명. 정할 수도 있죠. 요거는 어디에? 대통령령에 있고요. 계급별 정원은 2명 있다고. 국립중앙극장을 하면 문화관광체육청이에요, 차예요, 부예요. 부조. 그러니까 뭐에 있다고요? 2명 있다, 2명.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아시겠죠?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8번도 중요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일체 임용권. 예, 이제 여러분 이게 시험 많이 나왔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공무원 여기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이 된 국립중앙극장의 공무원의 임용권을 국립중앙극장의 장,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하면 안 돼요. 누가 가진다? 중앙행정기관 장이 가진다. 문광체 장관이 가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재무관리에서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나 밑줄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관리한다. 근데 예산, 돈은 누가 관리해요? 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관리한다. 아시겠죠? 눈동하게 가시죠. 아, 여러분, 자, 속는 게 이거죠. 자, 보세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줬으니까, 국립중앙극장, 즉, 책임운영기관의 직원들을 책임운영기관 장이 임명하는 것처럼 문제를 구성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꼬실 수가 있고, 꼬임을 당할 수가 있죠. 다시, 운영상의 자율성을 줘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 공무원은 고시하고 7급, 9급의 차이입니다. 5급부터 1급까지는 임용권자가 대통령이에요. 알았죠? 6급 이하, 6급부터 9급까지의 임용권자는 소속 장관입니다. 우리 국립중앙극장의 직원들이 만약 6급 이하인 경우가 5급 이하, 6급 이하인 경우가 거의 태반이겠죠. 누가 가진다고요? 소속 장관이 가요. 아시죠? 소속 장관이 가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운영상의 자율성을 줬으니까 예산도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가질 것 같은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원래 이거 누구 거예요? 문광체 장관권인데 네가 알아서 한번 자율시켜 해봐. 이렇게 그냥 맡겨준 거죠. 결국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문광체 장관이 져야 되니까 임용권도 누가 갖는다? 소속 장관.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도 누가 관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347페이지 첫 번째 줄에 행정안전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밑줄 동그라미 1번 1차 평가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 주무장관에서 평가를 하고 나서 종합평가는 어디서 한다?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얘기. 자, 선거 계획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1년 지나고 나서 누가 평가해야 되겠어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하고 선거 계획을 체결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재련된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공무원도 문화체육,
관광장관 임명하고 예산도 이쪽 책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부 평가는 자화자찬식 뻥튀기식 평가 많겠죠. 그러니까 종합평가는 누가 한다? 자, 1번 첫 번째 자, 여러분 국립중앙극장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했어요. 누가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문광채 장관입니까? 행안부 장관입니까? 그새 속으면 안 되지. 그래서 336페이지 나 위에서 내려오면 나 운영해서 동그란 1번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해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평가 권한도 누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야 좀 상태 안 좋은 데가 없어져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치 해제 평가에 관한 권한은 누가 가진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성과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1차 평가를 한다는 것은 누가 한다? 중앙행정기관 장이하고 요 공무원들 누가 임용해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주무장관이 가지고 자 예산도 누가 관리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데 물론 위임을 주겠죠. 근데 최종 책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주무장관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공기업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업적 성격을 가진 많은 기업적 성격의 사업. 맞죠?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공기업의 설립 목표는 필요 없고요. 자, 맨 밑에 표가 나와 있죠? 학문적입니다. 강학상, 강학. 강학상, 학문. 자, 여러분, 자, 공기업. 지만 쭉게요. 자,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 완전히 중앙행정 정부 조직도 아닌데 민간 기업 조직도 아닌 게 무슨 조직? 뭐 공기업이 있다 그랬죠. 또는 뭐라고요? 책임 운영 기관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뭐에 가깝습니까? 정부 조직에 가까운데 두 가지는 뭐 경쟁 원리를 구현하거나 뭐. 성과 관리가 가능하면 마치 무엇과 같이 기업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거 무슨 운영기관? 책임 운영기관이죠? 책임 운영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 잡으세요. 기업형하고 무슨 형? 행정형이 있다 그랬죠?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하여야 기업 같아요. 2분의 1 이상이어야 기업 같아요. 당연히 2분의 1 이상이어야지 기업 같죠? 기업이 바로 여기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그래서 그냥 같이 보는 거. 자 봅시다. 학문적. 학문의 관점에서 공기업은요. 정부 부처에 있는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부 부처. 여러분 옛날에는 철도청이었거든요. 여러분 자. 옛날에 철도청이었어요.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한국철도공사가 해서 KTX로 바뀌었죠. 코레일로 바뀌었죠. 지금은 정부 부처형이 아니라 공사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주식회사형도 있습니다. 다시 학문적 관점에서 공기업은 정부 부처에 아예 공기업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이제 정부 부처니까 당연히 국회의 예산 심의와 승인을 받고 이분들은 다 공무원이겠죠? 왜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정부 부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 4개가 있어요. 바로 양국, 우체국. 우체국은 종류가 두 개입니다. 우편 사업과 우체국 특별가 있고 조달 그리고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자, 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문광채라는 중앙행정기관의 무슨 기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마치 무엇처럼? 기업처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준 거라 그랬죠. 여전히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여러분들 우체국이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우체국만 가면 무조건 여러분 뭐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 돈 내야 되죠. 기업은 수익과 지출의 구조가 나오죠. 얼마 돈 오늘 걷어들였고 얼마 안 했고 여러분이 112를 이용하면 돈 안 되지만 우체국 택배 보내려면 돈 내야 되죠. 근데 정부 부처에 있으니까 정부 부처형 공기업 공사형은 전액 정부 소유입니다. 주식회사는 여러분 자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근거 법률이 상법이죠. 우리 다 있죠. 둘 다 공무원 아닙니다. 정부 부채형 봅시다. 법인격이 없습니다. 정부적 입법이고 잔액이고 자 공무원 밑줄 우리 얘가 나와있죠.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조달 량고 됐죠. 기업형 책임운영기관도 여기 속하고요. 자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난담 갑시다. 주식회사형은 상법 맞죠. 5할 이상 밑줄 당연히 여러분 그래도 공기업이라고 그러려면 정부 지분이 얼마 이상 해야 되겠어요? 50% 이상 해야 되겠죠. 그죠? 관리 운영 관리 주체 소유권적 관점에서 공사형은 전액이죠. 전액 맞죠? 공사형은 전액 정부가 출자한 거죠.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가 일부 지분만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이렇게 나와있고 물론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공무원이 아니라고 나와있죠.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원은 다 회사원이죠. 국회 의결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립 확정됩니다. 아시겠죠?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성립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 자 여기까지가 자 다시 학문적 관점에서 공기업은 종류가 몇 개라고요? 정부 부처형, 공사형, 주식회사형인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이게 여러분 아마 사하기관 준정부조직 이렇게 쓰면 대충 알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얘들 뭐라 그랬다고요? 산하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산하기관 정부에 무슨 기관이 많아요? 산하기관이 많은데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청업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무슨 업체?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쓰죠. 하청업체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보는 거죠. 산하기관도 이 기관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를 보는 거야? 수직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맞추고 공공기관 다시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여러분 한 나라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고 보통 공공영역은 공익을 추구하니까 정부가 하는 거고 민간은 거의 대부분 영리를 추구한다 그랬죠. 근데 공공부문 중에서도 정부가 아니고 준정부 부문이 있어요. 민간도 꼭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시민단체는 민간 행위자들이죠. 근데 뭘 추구해요? 비영리를 추구한다 그랬죠. 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다시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정부예요 아니에요? 정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죠. 정부는 아니지만 자 어디에 존재해요? 공공영역에 존재하니까 공익을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는다. 다시 정부는 아니지만 어디에 존재하고 공공영역에 존재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무슨 기관이라고 그래요?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됐죠?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339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설립에서 동그라 1번 공공기관에 대한 설립 주체는 정부 맞죠? 권능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정부에서부터 나오고 2번 공공기관의 활동 목표는 공익이지만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보다는 자율적이고 때로는 이제 정부의 일을 대신하니까 무슨 정부? 대리정 맞죠? 여러분의 일을 대신하면 대리인이죠. 그러면 정부의 일을 대신하면 무슨 정부? 대리정부겠죠. 됐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공공기관 운영법. 공공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 역할을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면허, 인허가, 검사, 검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영리 추구가 아닌 공익 실현을 목표로 맞죠? 이런 공공기관 동그라미 2번 기획재정부 밑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알았죠? 자 아까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이니까 누가 설치하고 해제한다 그랬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했죠. 근데 공공기관은 정부 조직이 아니죠. 그죠? 근데 돈을 많이 쓰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표로 바로 가시죠. 자, 공법은 공기업하고요. 준정부 기관으로 나눕니다. 다시 공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좀 우리가 옛날처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았죠? 요즘은 잘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다시 이러한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익을 추구해요? 공익을 추구해요? 공익을 추구하는데 뭐가 아니다? 정부 조직이 아닌 거죠? 자 요약이 됩니다. 이거 시준기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다시 공기업은 무슨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과 정부의 일을 대리해서 위탁으로 집행하는 위탁 집행형을 씁니다. 다시 그래서 그 시험에 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시준기비 다시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 집행형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학문적으로는 공기업은 정부 부채형, 공사형, 주식회사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상 공기업은 뭐? 정부 부처형 공기업하고 무슨 형? 시장형 공기업하고 무슨 형? 준시장형 공기업밖에 없죠. 강학상의 기준과 우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85% 이상 and 더하기 자산이 2조 원 이상 동시 충족이에요. 알았죠? 자체 수입이 85% 이상이고 자산이 2조 원 이상 엄청나게 크죠. 왜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체 수입이 85% 이상이면 진짜 그냥 기업이죠. 기업.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 감독합니다. 딱 봐도 여러분 돈 엄청 많이 보이는데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게 한국전력이 한전이잖아요. 그죠? 캐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강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아, 이게 시합에 이건 너무 이게 중요한데 시합에 안 나와요. 딱 보면 여러분 무슨 공기업 같아요? 다 에너지 공기업이죠. 그죠? 에너지와 관련된 공기업들이죠. 그죠? 그리고 항만 부두나 여러분 일단 땅값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뭐 에너지, 가스, 발전 이런 거 그죠? 원자력, 발전이죠. 광물자원, 발전과 관련되어 있죠. 나머지는 준시장형입니다. 준시장형은 되게 개념적이니까 재밌죠. 이거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한 디아거스. 디아거스, 더아거스 뭡니까?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무슨 형? 준시장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준시장형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 뭐야? LH공사죠. 이거 돈 많아 보이는데, 그죠? 한국철도공사도 돈 많아 보이지만, 도로공사도 돈 많아 보이지만, 전부 다 뭐다?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기금 관리형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위탁하는 것. 근데 잘, 이거 유형이 시험 나와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공단, 한국체육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가 들어갔다 해서 공기업 아닌 거 아니에요? 알았죠? 준정부 기관인데, 이건 무슨 형? 기금 관리, 요 위원회 두 개가 중요하죠.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호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행도 디아더스입니다. 준정부 기관 중에서 무엇을 제외한? 기금관리형을 제외한 기관들을 위탁 집행행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공단. 밑줄짝 건강보험은요, 여러분 사회 복지 기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기금제로 운영 안 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 여기가 여러분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특혜 취업했다라고 맨날 대선 과정에서 싸웠던 데가 한국고용정보원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데도 있네. 여러분들이 가본데 여기 있네. 독립기념관. 천안독립기념관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뭐죠? 준정부 기관이죠. 특히 뭐? 위탁 집행, 기금 관리형은 딱 봐도 아닐 것 같죠, 그죠? 위탁 집행형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밑줄, 요게 시험에 두 번 나왔죠. 위탁 집행형의 세 번째 거, 한국가스안전공사 찾았죠? 시장형에 가보세요. 한국가스공사는 뭐예요? 한국가스공사는 돈 많아 보이죠? 한국가스공사는 뭐라고요? 시장형인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렇죠, 위탁집행, 아시겠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탁집행이고 한국가스공사는 시장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진흥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금관리형입니다. 알았죠? 기금관리형이죠. 이게 너무 많이 쏟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한국농어촌공사, 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위탁집행형이죠.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딱 봐도 여러분 느낌에 공기업 같은데 공기업이 아니에요. 알았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340페이지 기관 구성 운영은, 우리 10분 쉬었다 합시다.